있고요. 안녕하세요, 리쌍입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입문 코스에서 우리가 한번 기본을 다집기를 하고 있지요. 우리 첫 강의에서는요, 바로 명사 noun을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리사가 말씀드렸죠?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품사는 바로 명사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자, 이게 이 강의 number 2, 이번 강의 보시기 전에 명사 단어들 많이 외우셨나요?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가끔 선생님께 질문하게 이렇게 물어보세요. 선생님, 그거 너무 단어가 많아서요.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요. 그러면은 이 강 보면 안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.